라이트맨더의 주문서? 마법사용이구나. 다음에 메인 퀘스트를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모두 수고하셨고.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직까지 이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 아직 솔직히 말해 좀 돌아보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지금 겨울이 될 때까지 태초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싶네요. 계절이 지났다. 빨리 이 마을에서 나가라. 이런 압박이 아닌가. 이 추위도 그렇고. 그럼 이번에는, 메인 퀘스트를 하도록 하죠. 메인 퀘스트를 안한지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엔메르카르 숲, 신성한 습지 또는 아브라사르 사막의 도시로 가서 세력이 가담하세요라고 돼 있죠. 세 개의 세력에 가담을 하는 거고요. 저와 같이 배사고가 난 이잔, 그리고 약간 썸 타는 올리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신세를 진 리사가 있습니다. 리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주의. 근데 뭐 나치나 뭐 일본군 같은 그런 식의 전체주의는 아니고 약간 남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발전해 나가자 약간 이런 좋은 취지의 전체주의고요. 이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동생으로 인해 배사고가 나서 빚이 많으니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갔고 얘한테 가는 건좀 불투명하죠? 내가 이 게임 스토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미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약간 좀 현실감을 가미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모르는 땅에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않나. 이잔을 따라가는 건. 올리엘은 오히려 성직자 같은 홀리미셸이라고 했죠. 순례자의 길로 오라 그랬고 순례자의 길 성직자랑 비슷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세개 중에 가장 재밌어 보이는 건 리사죠. 예. 왜냐면 리사한테 가면은 일단 내가 빚이 다 탕감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본 베이스가 있는 전통 있는 마을에 이제 체제에 머무르면서 온갖 문명 속에서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합류하는 거랑 성직자의 길을 걷는 건데 조금 귀찮지 않을까? 일단 가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다 가봐도 되잖아요. 드디어 새로운 맵으로 가네요. 갑시다. 자, 가기 전에 화염 포션을 좀 만들었습니다. 화염 포션 36개를 판매를 하고 가죠. 얼마야? 144원. 좋아요. 그리고 금괴 하나만 줘. 금괴 하나 구매. 그리고 이게 샀습니다. 여태까지 안 배운 이게 이거 말고는 이제 송곳니 뭐검 이런 계통 빼고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여기 연금술 쪽은 혹시 다음 맵이 없을지 모르니까 배워 가도록 하죠. 이제 물 떠서 출발하겠습니다. 가죠. 나왜 일로 왔냐? 뭐야? 당신 도대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당신의 몸을 허물자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시에르조 한 여자 사냥꾼이 당신의 입에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시에르조로 돌아옵니다. 어? 나왜 죽었어? 아니 잠깐만, 가방 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 뭔가. 야, 나왜 죽었어? 아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다가 예. 길을 가다가 이게 추위 게이지가 떨어져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스카이림에서는 숨을 못쉴때 게임을 껐다 키면은 숨 게이지가 돌아오거든요. 나 그래서 혹시 추위 게이지 돌아오나 해서 녹화를 끄고 껐다 켰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게 뭐 어찌된 일이냐? 켰는데 키고 로딩 다 되면은 녹화 켜야겠다 하고 켰는데 키자마자 픽 쓰러지더니 로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킨 거죠. 밖에서 강제 종료하면 안 되나 봐.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녹화 끄고 껐다 켜봐야겠다고 껐는데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편집을. 아이씨 미치겠네. 뭐 목말라? 물이 별로 없구나. 대두고프대. 먹어. 감기가 안 나왔네. 이렇게 오래 잤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물좀더 떠서 끓여서 가자. 많이 따끈따끈해졌네. 감기는 아직 걸려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엠메카레 숲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네요. 저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마? 예. 전에 그 볼케닉 해철이었나? 그쪽으로 가면 될것 같네. 여기 아닐까? 배랑 지금 탑 사이입니다. 이쪽 길 아닐까? 아, 여기네. 엠메카르의 숲까지 여행하기. 거대한 나무들과 포악하고 신비로운 몬스터가 어슬렁대는 원시림. 갑시다. 야, 여긴 겨울이 아니네? 아, 미치겠네, 진짜. 나 아까 왜 죽은 거야?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나첫 번째 죽음은 방어가 안돼 죽었거든요? 방어를 놓고 돌려보니까 한 대는 방어했는데도 맞았고, 두 대에서 맞고 죽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죽음은 어떻게, 그냥 껐다 키니까 죽어 있었어. 뭐 바오밤 나무냐. 뭐냐, 왜 이렇게 크냐? 와, 되게 예쁘다. 어찌됐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너무 끔찍한 죽음이었어. 차라리 내가 얘기하다가, 아, 이거 껐다 키면은, 근데 이게 열기가 다시 따뜻해지나 확인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하고 껐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걸어다니다가 껐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다니다가? 녹화부터? 아, 이거 어떻게 짜집기 해야 되냐? 여기는 길바닥에 유령이 돌아다니네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숲인데? 너랑 싸울 필요가 있냐, 내가? 아니, 뭐 네가 덤비겠다면 나는 거절할 이유는 없는데. 아니, 잠깐만. 너무 호전적인 거 아니니? 응? 너무 세다, 야. 야, 잠깐만. 잠깐, 더센거 같은데? 그 고스트타운에 있던 애들보다? 고스트 패스? 야, 맵 이동하면서 저기 세졌나봐. 야, 이거 파밍 안 하고 왔으면 고생 좀 했겠다. 사실 나는 무기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조카 그렇네. 되게 호전적이다, 너. 이리 와봐. 지구력을 채워서, 이거 너무 체력이 많은데, 제가? 진짜 체력 엄청 많네? 왜 저렇게 많냐? 좋아. 이대로 돌다가, 야, 너무 튼튼한데? 포션을 만들어야 되나? 야, 체력이 너무 많아지. 근데 박멸 진짜 잘 쓴다. 제가 어제 녹화 영상 만들면서 약간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상대가 때리는 타이밍에 쓰면은 이렇게 100% 들어가네. 근데 이렇게 잘 싸워도 이 정도라고? 이거 선 넘는 강함인데? 지구력 풀로 채워 싸워야겠다. 지구력이 부족하면은 많이 때릴 기회를 놓치네. 이제 그만 돌아. 그치? 아, 막지 마세요. 아, 너무 추하다야.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다, 너도? 진짜 튼튼하다, 야. 몇 번을 넘어뜨리는 거야, 대체? 근데 박멸이 사기긴 하다. 쓸줄 아니까 진짜 사기다.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한 대도 안 맞았어. 한 손목인데. 이번에 맞았다. 아. 됐어. 데미지는 그렇게 또 세지도 않네? 엄청 튼튼하긴 한데? 특이하네요. 이 게임에서, 죽을 일은 버그뿐이야. 버그만 안 걸리면 안 죽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적이 강해도, 솔직히,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냥 도망가 버려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아, 야, 이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맵 넓은 거, 이건 뭐냐? 여기서 출발한 거죠? 외로운 탑. 아, 여기가 버그구나. 올라가 볼까? 저게 외로운 탑인가 봐. 가장 처음에 가는 곳이겠네요. 마을을 이동하고 다 일로 올거 아니야. 그러면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저는 고스트 패스도 영적 포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로 나와줘야 돼. 고스트가 너무 많아. 못 올라가는 데나? 맞다. 야, 이런 것도 있네. 아, 맞다. 저 마우스 아직 안 왔습니다. 아, 토요일 날 시켰는데 왜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고인돌 지하 묘지. 잠깐만. 함부로 가도 되는 거야, 나? 저 붉은 녀석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건들지 말자. 원래 이제 붉은색이 더 세지 않을까요? 색깔적으로? 보라색보다? 와, 뭐야, 여기? 상자 있어. 깊은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둡네요. 좀 밝은 시간대라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저거 한 명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좀 설치를 하자. 가방 내려놔. 국궁의 힘으로 좀 쏴봅시다. 둘이네? 아, 둘은 안 되지. 나 봤지? 한놈나본것 같은데? 봤지, 나. 그러면은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마우스, 마우스. 와, 정신 차려, 마우스. 일로 와봐. 아직 함정이 많다고, 친구. 야, 로그는 안 했어. 얘좀 약한데? 밖에 있는 애보다? 밖에 있는 애가 훨씬 튼튼했어. 전인데. 되게 특이하네요. 고스트가 약간 이제 고스트가 없을 법한 데 있어요. 저 정도면은 그냥 잡을만 하겠는데? 송진 바르고 싸워보자. 그리고 활로 꽂혀와. 한 대로 더 맞춰둬. 데미지 너무 혐오스러운 거 아니니? 방패 왜 이렇게 늦게 차니? 그렇지. 야, 강하다. 그래, 아까 입구에 있던 애가 너무 튼튼했어. 그냥 말이 안 됐어, 뭔가. 이게 정상이지. 잘 가고. 너무 쉽잖아. 그리고 이 탭키, 적 죽었는데 계속 시점 고정돼 있는 거 이것도 없애줘야 돼. 야, 만화석 있네요? 만화석은 육실링이었나? 그리고 자갈벌레 나올 확률 있죠? 만화석보다 자갈벌레를 원해. 곡괭이 심하게 손상됐대. 아,
얘 뭐냐 얘는? 곡괭이 하나만 주라. 갈아타게. 키트를 두네. 낡은 후드. 후드는 갈고 축복의 포션이래요. 야, 이거 고스트한테 센 건가 본데. 여기서 횃불 한번 하라고 나물 준 건가? 일단 키트까지 가져가자. 키트는 18원에 팔리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일단 이거 갈고요. 곡괭이를 하나 주지. 황금부추, 냉기 강특제, 멘티코어 단검, 멘티코어 단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황금부추는 갑시다. 보자. 설계도 좀. 읽어. 가서 볼까 좀 그러면은? 멘티코어 단검은 여기 있겠지. 여기 있네. 데미지 30에 독 10이야. 멘티코어 꼬리가 있어. 멘티코어라는 것도 있냐? 내가 상대할 만한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을 보면은. 여기도 시체가 있네요. 여기는 뭐 이게 당, 거 아니야? 이거 뭐냐, 이거는? 아, 막힌 데죠? 그래픽 오류가 좀 많다. 딱히 별거 없네? 상자 하나 있었고. 의복이랑, 갑시다. 생존자 영역. 스태미너 체대를 회복시켜주며 더위와 추위에 강력하다. 오, 편안한 차 이미 있고요. 오, 저거 하나 먹어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먹는다고. 좋아요? 체력 좀 자동으로 차면 안 되냐? 이 정도는 좀 나가서 한번 그거 하자. 그 축복의 포션을 만들어서 봅시다. 예. 연금술 기계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 버리자. 아니면 여기 그냥 설치해 놓을까? 언젠가 와서 쓰겠지. 냉기석, 화염 포션. 축복이 어느 게 들어가는 건데? 축복 포션이 여기 있네요. 아, 반딧불 가루가 들어가는구나. 습지 곤충을 주워서 으깨야 되나 봐. 뭐 냉기 강특제 같은 거 있지 않나? 체력 포션, 냉기 강특제 여기 있다. 야, 이거 원래 내가 못 만드는 거였네. 그럼 냉기석이 들어가는구나, 강특제가. 강특제가 되게 재료가 좀 그지기하다. 내가 못본 아이템이 아직 많네. 못본 재료가 많네. 강특제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 그냥 이거 헌급 파는 것보다. 여기다 둡시다. 저두 개니까, 연금술 키트.